시작에 앞서 그들의 연봉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보는 영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로드되는 연예인들마다 연봉의 기준 연도는 각각 다릅니다. 되도록 기준이 되는 연도는 표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들의 연봉 세 번째, 하시모토 칸나 편입니다. 하시모토 칸나는 1999년 2월 3일 후쿠오카현에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7살 위의 오빠와 쌍둥이 오빠로 5인 가족입니다. 후쿠오카시 조남구에 있는 후쿠오카 시립 베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2007년 TV에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중 어머니께 간절히 부탁해 후쿠오카의 예능사무소인 액티브 아카타에 소속되게 됩니다. 초기엔 지방 CM 위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 소속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댄스 앤 보컬 유닛인 DVL에 참가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오디션에 참가하는데요. 합격해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합니다. 그 후에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아동극단의 무대와 지방 방송국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로 졸업하면서 문집에 장래의 꿈은 여배우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하시모토 칸나의 출신 중학교는 후쿠오카 시립 조난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 있는 하카타 여자고등학교입니다. 현지 후쿠오카의 하카타 리버레인에서 개최된 이벤트에 레브 프롬 DVL 멤버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기적의 한 장이라는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요.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3년 11월 3일부터 4일에 걸쳐 레브 프롬 DVL이 하카타 리버레인 및 텐진 중앙 공연 이벤트에서 칸나가 춤을 추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2채널이나 트위터 등에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이 기적의 한 장이란 사진의 확산으로 너무 귀엽다, 천년에 한번 나올 인재 등으로 주목을 끌게 됩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 인재, 하카타 로컬 아이돌이 너무 귀여워라면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납니다. 하시모토 칸나짱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기사는 11월 7일에 조회수 55만회를 넘어서며 소속 사무실인 액티브 하카타의 공식 웹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NHK의 심야 뉴스 프로그램 뉴스웹에서 트위터에서 급상승한 이슈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데이터와 검색 엔진 구글의 검색 횟수로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의 급상승 랭킹에도 올랐으며 중국 인터넷까지 확산되었습니다. TV 아사히계의 조아 모닝과 후지 TV계의 메자마시 TV 등의 정보 프로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TV 광고 출연이나 취재 제한이 쇄도하는 사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적의 한 장을 봤다는 카도카와의 대표이사인 이노우에 시니치로는 보자마자 소속사에 그녀와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말에 후쿠오카역에서 열린 라이브 이벤트에 찾아와 꼭 내 영화에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세라복과 기관총 졸업입니다. 프로필을 간략히 보면 1999년 2월 3일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으며 키 150cm AB형 여배우이자 가수입니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후지TV의 혼마데카 TV에 출연했을 때 와타베 아츠로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와타베 아츠로의 키는 180cm인데요. 함께 있던 하시모토 칸나가 굉장히 작고 귀엽게 보여버립니다. 2016년 11월 25일에 게시된 트윗을 보면 쌍둥이 오빠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시모토 칸나의 형제를 보면 오빠가 둘이 있고 큰 오빠와 7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른 오빠가 쌍둥이 오빠인가 봅니다. 쌍둥이 오빠의 이름은 하시모토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는 하시모토 칸나가 요라고 부르고 있어 하시모토료가 아닐까 하는 추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시모토료는 어릴 때 야구와 농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오빠와는 다르게 큰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왜 쌍둥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시모토 칸나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언급한다고 합니다. 원문 작성자는 만능얼짱 스포츠맨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발매된 패션 잡지 안강의 단독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 아이돌로 아이돌 특집 몰래 아이돌 연구의 톱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다음 달인 2월 니온TV의 줄 서는 법률 상담소에서 예능 프로에 처음 출연합니다. 3월까지 주요 6개사의 TV 광고 기용이 결정되었습니다. 4월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모두의 청춘 엿보기 TV 틴틴에 레귤러로 발탁되어 개그콤비 피스, 마타요시 나오키, 아야베 유우지와 함께 프로그램 MC를 맡습니다.
아직은 고등학생인 하시모토 칸나는 첫 레귤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 두근두근 두근두근 합니다. MC는 처음이라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할 테니 꼭 봐주세요 라고 힘차게 호소했습니다. 7월엔 후지TV의 드라마 수구 양키스에 출연해 전국에 방송되는 연속 드라마에 처음 출연합니다. 2016년 3월 카도카와 영화 40주년 기념작품 속과 기관총 졸업에서 첫 주연을 맡아 제40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의 주제가인 세라복과 기관총으로 솔로로도 데뷔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영화 하루치카의 섹시존 토쇼리와 공동주연을 맡게 된 것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주연작인 이번 영화에 대해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주제로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입학하는 등 어지러운 변천사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번 영화는 등신대의 고등학생 연기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하시모토 칸나가 연기합니다. 화를 기대해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8월의 영화 은혼에서 인기 히로인 캐릭터인 카구라를 연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혼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 있어 하시모토 칸나는 강하고 사랑스러운 마이페이스인 카구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대하세요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 영화에선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염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히로인인 카구라의 캐스팅에 대해 마츠하시 신조 프로듀서는 후쿠다 감독과 오구리에서 하시모토 칸나씨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생각 그대로 결정했다고 하시모토 칸나 기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월엔 영화 사이키 쿠소의 재난이 크랭크에 내는데 신이 사랑하는 재색 겸비의 완벽한 소녀 PK 학원의 아이돌 테루하시 신미 역을 연기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2017년엔 후지TV의 드라마 강시청 이키모노게 2018년엔 니온TV의 오늘부터 우리는 등에 출연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연중 가장 활약한 유망한 신인 배우에게 주어지는 2020 에란도르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달인 2월 6일에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여배우를 목표로 하게 된 계기가 된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기적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발표자로 나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시모토 칸나는 분위기 메이커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캐스트와 스태프들과 교류해 촬영 현장은 늘 분위기가 밝은데요. 동료 출연자들은 이런 하시모토 칸나에 대해 태양처럼 밝은 성격이라고 평가합니다. 타고난 유들유들하고 밝은 성격으로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시모토 칸나같이 인기 연예인들은 안티팬이 일정수 존재하고 트위터 등의 SNS에는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시모토 칸나도 예외는 아닌데요. 유들유들한 성격 탓에 악플을 봐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들유들하지만 시원한 성격의 여성으로 매력적입니다. 하시모토 칸나는 아카시아 산마에게 제대로 된 물건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2014년 MBS의 통쾌 아카시아 전시대에 출연 당시 15세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질문에 답하는 하시모토 칸나의 모습에 아카시아 산마가 깜짝 놀라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시모토 칸나는 이런 성격 외에도 남성처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성격의 하시모토 칸나일지라도 항상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만 하는 건 아닌데요.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마다 멈추게 되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침체되긴커녕 오히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 좋다라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하시모토 칸나의 정신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시모토 칸나의 성격은 남성다운 요소가 많은 듯한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맡았던 한 캐릭터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자신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시모토 칸나가 신경쓰는 부분은 신결질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세세한 곳에 조건이 너무 강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테이블이나 리모컨에 고집이 있는데 리모컨이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수건과 테이블이 평행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감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곧 화가 나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성질이 급한 하시모토 칸나는 소속사 사장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시모토 칸나가 물건을 정리할 때 소속사 사장이 도와주었는데 자신의 단사리에 맞지 않게 무턱대고 버려대는 통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장이 버린 것을 하시모토 칸나가 버릴지 말지 다시 한번 체크했다고 합니다. 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뭐 원문을 작성한 괜찮은 뒤일까요? 좀 단점 위주로 작성하는 듯이 느껴지네요. 촬영 현장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자신의 매니저를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리게 합니다. 매니저는 편의점에 도착하면 모든 도시락 사진을 하시모토 칸나에게 전송하면 하시모토 칸나는 사진을 보고 도시락을 선택해 매니저는 해당 도시락을 구입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하시모토 칸나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추정 연봉은 5천만엔이라고 합니다. 한화로 약 5억 1340만원입니다.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뻗어나갈 것 같네요. 그들의 연봉 마지막엔 항상 근황을 찾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3일에 제 채널에 업로드했던 보고 듣는 인물위키 하시모토 칸나 편의 근황 부분에선 살이 많이 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그들의 연봉 하시모토 칸나 편을 준비하며 찾아본 모습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을 보았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최근까지도 활동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그널에서 코세키 유와 공동주연으로 카시무라 레나 역, 오늘부터 우리는 극장판에서 이토 켄타라와 공동주연으로 카와 쿄코 역, 겁쟁이 페달에서 나가세렌 이토 켄타라와 공동주연으로 칸자키 미키 역, 소설의 신 너밖에 그릴 수 없는 이야기에서 키와 공동주연으로 쿠유류기 시나 역, 신해석 삼국지에서 조연으로 황부인 역,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 영화에서 주연 4회와 조연 1회에 출연했습니다. 드라마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후지테레비의 루팡의 딸 시즌2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2021년엔 3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와우와우의 인플루언스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어서 4월 11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니온TV의 네메시스에서 조연으로 출연 중입니다. 기적의 한장에서 유명해진 미소녀 하시모토 칸나, 태양과 같은 성격으로 주위를 비추어 밝게 하는 건강함이 매력입니다.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그들의 연봉 세 번째 하시모토 칸나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류돔다 생각하시고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